Times. 네, 또 가성비 끝판왕 아리아 프로 2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소닉이 한번 가성비로 쫙 훑고 갔는데 네. 그의 질세라 또 아리아 2가 나왔습니다. 이야. 아리아 프로 2에 대한 저희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아리아 처음에 리뷰를 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저희 8월에 리뷰를 했었는데 선생님이 그때 또 밤무대와 아리아에 얽힌 재미있는 추억의 이야기도 해주시고요. 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 당시 어쨌든 그분들이 돈 쓴 티는 좀 내고 싶고 예. 근데 또 너무 비싼 거 사긴 부담스러울 때 아리아를 쓰면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더라. 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리아 프로 2 오늘도 역시나 저렴한 가격에 출시가 되었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소닉 모델들이 스퀘어에서 37만 9천 원에 전부 다 출시가 됐잖아요. 네. 그것도 아주 싸다고 느꼈는데 그거보다 더 낮은 가격에 책정이 돼서 나왔습니다. 32만 8천 원. 전에 했던 아리아 2 프로를 보면요, 이 STG가 있잖아요. STG가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예상하기로 스트라토캐스터 기타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오늘의 TEG는 텔레캐스터 기타겠죠. 아, 예, 예. 그때 이제 57 같은 경우에 49만 8천 원으로 가격대가 그래도 이거보단 조금 있었어요. 네. 그때 75점 나왔고요. 초보자 오. 프로2 초보자 RR이가 났네. 네. 그리고 STG 62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49만 8천 원. 선생님은 박인우 프로2 네. 저는 밑꽂히는 아리아 스트랫에서 아리수 밑꽂히는 아리수 75점 나왔고요. 그리고 아리아 프로2 714 MK2 마크2 모델이 49만 8천 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야, 가성비 좋긴 좋다 했는데 그래도 50만 원이었거든요. 예. 이번 시간에는 아예 30만 원인 겁니다. 아유, 32만 8천 원. 그때 이 마크2 점수 잘 나왔네요. 예. 77.5. 아리바네즈 프로2. 아리바네즈. 예. 저는 초심자의 특화된 범용성, 초특범 이렇게 드렸었는데 오늘은 TEG로 가면서 가격이 거의 20만 원 가까이 떨어졌어요. 아주 좋습니다. TEG 002 모델이고요. 오늘은 32만 8천 원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여기 카드 네. 달아드릴 테니까 가서 한번 아. 첫 시간에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32만 8천 원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이고요. 네. 전장 98.5cm, 무게는 3.55kg, 두께는 44+2mm, 12프렛 뒷둘레는 78mm입니다. 네, 바디는 베이스 우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폴리우레탄 글로스 피니시가 적용되어 있고요. 넥은 메이플 C쉐입의 사틴 피니시입니다. 예. 헤드머신은 다이캐스트 헤드머신에 너트 너비 42mm, 너트 예. 재질 TPS입니다. TPS. 지판은 로즈 우드가 올라와 있는데 대체모가 아닌 리얼 로즈 우드 사용했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네, 32만원인데. 왜 애들이래? 뭐, 통넥 아니면 로즈 우드야? 그니까요. 예. 지판공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2 미디엄 점버 프렛이고요. 픽업은 아리아 CS1 알리코 마그넷 그리고 OS1 세라믹 마그넷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원 볼륨 원톤 3A 픽업 셀렉터에 3세대 빈티지 스타일 테일피스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이거 진짜 기대되는 게 이렇게 되면은 오리지널리티가 확 나오거든요. 이 정도 되면 이거 봐. 텔레 소리가 나죠. 이거 봐. 좋습니다. 아니, 은근히 가격이 이렇게 저렴한데 텔레 소리가 꽤 잘 나네요. 에이, 가격 책정을 잘못했거나. 32만 8천 원. 글쎄요. 우와. 이 괜찮은데? 텔레캐스터인데? 네. 좋습니다. 네. 네, 듀얼리스트고요.
왕 좋네. 어우 좋습니다. 왕 좋습니다. 자 드라이브. 좋습니다. 어, 생각보다 기대 이상인데요. 예, 이게 너무 좋은데? 야. 오, 오 클린 코러스 톤 좋아요. 초심자 텔레는 이거네. 완전 좋습니다. 어 좋아요. 와, 야 마샬 풀게인 어떨지요? 괜찮은데요? 이거, 진짜 텔레다운 느낌을 예. 너무 잘 살렸는데? 아, 좋습니다. 뭐까지? 반주까지 해볼게요. 예. 블루스로 갑니다. 예. 좋습니다. 완전 좋습니다. 32 이거 그냥 지난 시간과 똑같이 49만 원에 나왔어도 그런가 보다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32만 원 이거는 진짜 초심자들에게 너무 행운과도 같은 텔레가 나왔네요. 어 이게 튜닝 안정성도 좋은데요. 네. 1번 줄 끊어졌는데도 끝까지 연주했습니다. 아 1번 줄 끊어졌어요? 네, 막판에. 와 근데 튜닝 안 이거 뭐야 어, 이것까지 이거, 확인하려고 지금 이렇게 한 건가? 이거 뭐 운이 좋았던 건지 그러게요. 기가 막히네요. 이걸 또 확인을 했네요. 네. 아까 뭐 그런 텔레적인 사운드는 너무 확인을 잘했는데 그럴까요? 이런 피지컬적인 안정성까지 좋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큰일 났네. 이게 키스리차던데 아이씨. 내일은 나도 프로 연주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내일은 나도 프로 연주자. 네 저는
최강 초보자 텔레. 네. 최초텔. 최초텔.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 큰일 났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2, 가성비 20,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은 73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2, 가성비 20,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2점, 평균은 72.5. 이게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일단 사운드가 30만원대 20점이 넘기가 힘들어요. 힘들고 굉장히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텔레캐스터 소리가 나요. 사실 뭐 기타들 같은 경우 이제 50만원 정도가 되더라도 20점 못 넘는 기타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아리아는 그때 50만원에서 네. 사운드가 막 24, 25까지 막 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리아가 이 가격대에서 꽤 괜찮은 기타들 흉내를 아주 잘 낸다는 게 되겠죠. 기가 막히네, 뭐. 네. 25는 애매한 100만원짜리 기타도 25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쉽지 않은 점수 영역대를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이거 22도 20인데 그 전에 스트레스 25 받은 것도 사실 놀랍긴 하네요. 24, 25를 받았었고 그때도 이미 뭐 한 75쯤 갔었는데 지금 이 32만원짜리 텔레로 72.5를 받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 가격대에선 거의 불가능한 점수. 네, 오늘 이렇게 TEG-002 모델 보셨고요. 역시 아리아 프로2는 지금 현재 가성비 최강의 최강자. 브랜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금 이번에 소닉이 스쿼어에서 나왔잖아요. 아주 대단한 경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와, 근데 아리아 프로2 우리 막 베이스 같은 것도 들어오면 네. 우리 승채군이 아주 펄펄 뛸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7대를 했는데도 500만원이 안 하는 이 네. 놀라운 리뷰. 네, 오늘 같은 날도 또 앞으로도 계속 많아져야 네, 많아져야 우리 또 기타를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기타를 구매를 하실 때 부담도 적어지고 아이, 좋은 게 좋은 거죠. 역시 아니요. 초심자가 초보자들이 아라리가 나야 이게 약기판이 네, 다 같이 네. 즐거워지는 겁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초심자 초보자 기타 금방 커스텀 샵다. 야, 아기 구렁텅이로 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보기엔 2년 내로 커스텀 샵. 2년 내로 가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항상 네. 악마의 속삭임을 주의하시고요. 시작은 아리아 프로토로. 예.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타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잘했습니다.